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가 20km 이상 탁 트여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건물도 한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때문인지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7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고요. 경북 의석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중부는 맑은 가운데 남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높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오존이 짙어지는 오후 시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 광주 27도, 대전 28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부산 23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긴 하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 일부 중부와 영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 지역의 가시거리는 현재도 탁 트여 있지만 동해상에서 들어온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